와이 프리핀. 아,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멋진 어워즈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AA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의 가수분들의 무대를 바로 코앞에서 계속 관람한다는 게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또 동시에 이 아레나를 가득 채우는 팬분들의 함성을 무대와 함께 듣고 보다 보니까 저도 자동으로 이 무대에서 가수분들의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말 멋진 무대가 있기 위해서는 무대 뒤에서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오늘 가수분들 되게 바쁜 스케줄 쪽에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께서도 열성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상을 받았죠. 발레리나라는 영화를 통해서 상을 받았는데, 멋진 영화 만들어주신 이충현 감독님, 그리고 영화 만드는데 힘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함께 호흡을 맞춘 전종서 배우와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촬영을 한 드라마가 12월 15일 내일 공개가 되거든요. TV에서는 TV에서 방송을 하고 해외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이젠곧 죽습니다라는 드라마고요. 영어로는 베스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잘 나갔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